오늘 밭에서 마늘 캐왔어요. 밭에 놔두면 요새는 훔쳐가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캐다가 좀 여기다 좀 널어놓고 또 여기도 한 대가 캤네요. 이거 가지면 이제 김장하고 1년 먹을 거예요. 1년 먹고 마늘은 그렇게 별로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심은 대로 나왔어요. 뭐 면도리나 한 접 주고 우리 김장하고 내년까지 먹을 만큼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우리 필요한 만큼만 나왔네요. 우리 아까도 한 대가 됐고 농작물이 많이 나와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도 불편하고 우리 팔아먹지도 않고 그냥 우리 먹을 것만 심으니까 김장할 때 쓰고 1년 먹을 거 이거면 충분해요. 좀 안 나올 때는 아껴 먹고 또 많이 나올 때는 넉넉하게 먹고 또 나눠주고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먹기에는 딱 적당해요.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며느리 좀 주고 우리 먹을 것 하고 김장거리 하고 내년 또 마늘 종자마늘이 심을 종자마늘 좀 재놓고 종자는 첫 해에는 뭘 모르고 제일 좋은 걸 종자로 이렇게 심었는데 올장에 가니까 종자는 그 자꾸 못 쓴 걸 갖다 심어서 크게 나온 게 좋다 하더라고요. 좋은 것은 사람이 먹고 나쁜 것은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거 심어도 나쁘게 나오니까 작은 거 뭐 그런 것은 종자로 심고 큰 것은 사람이 먹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년에도 제일 나쁜 종자를 심었는데 이렇게 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. 좋은 것은 사람이 먹고 이제 종자로 쓸 것은 좋은 걸 남기지 않고 그냥 나쁜 것 갖다 심어서 놓으면 육종만 되면 또 내년에 거름이 좋고 밭이 좋으면 또 큼직하게 나오죠.